안녕하십니까, 다크서크제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치앙마이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빌딩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인문학부. 맞네, 이스턴 랭귀지. 여기가 이스턴 랭귀지 맞구나. 귀여워. 한복 입어서 실제로 그랬는데요? Excuse me, is it class for Korean? Yes. 와, 여기 강의실 엄청 좋은데요? 지금 수업 강의실에 왔는데 청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교수님 오면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 사람인데. 네. 혹... 여기 초급 수준인데요. 네. 네네. 괜찮을까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네. 불고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가 다르요? 갈바이보. 아, 갈바이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수업 청강해서 감사합니다. 여행하러 오신 거예요? 네, 여행하러 왔습니다. 초보 오시구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야몬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어 학과장 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치앙마이 대학교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처음으로 한국어 시작했습니다. 학부 때는 제가 영어 전공이었습니다.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재미있는 것 같다고, 그 후에 사용할 상황이 없어서, 잊고 싶지 않아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박사 때는 장학금으로 한국에서 박사하고, 그때는 한국어 전공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치앙마이 아니고 피산울옥이라는 도시예요. 좋아요, 좋아요. 자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그래서 여기 살기가 좋아요. 네, 처음 왔을 때는 산책 많이 했죠. 네, 근데 요즘은 시간 별로 없어서. 태국에서는 언어 관련 쪽은 대부분은 여자들이 관심이 있어요. 남자는 아마 공학, 과학 그런 쪽으로 가요. 제가 박사할 때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했습니다. 5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장소? 유명한 관광들이 좋아요. 에버랜드? 저는 많이 좋아요. 금. 한국 음식 많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도 좋고 부대찌개도 좋아요. 특히 찜닭. 찜닭 제일 맛있어요. 제가 만들 줄 몰라요. 근데 다행히 치앙마이에 그 한국 식당 많아요. 그래서 네. 취미 같은 거, 제가 테니스 치는 거 좋아요. 평소에 그냥 머리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 좋아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석사 때는 통역학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통역사 되고 싶었습니다. 꿈 같은 거는 그냥 아무거나,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아무거나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교사뿐만 아니라 제가 행복하면 다 좋아요. 네. 가끔씩 행복하지 않지만 대부분 시간은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하는 거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파타이. 파타이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야만 선생님이랑 세종학당 선생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다 한국 분이신 거죠? 네. 여기 학교 식당. 선생님도 여기서 많이 드시나 봐요. 여기가 맛있나?
죄송하지만 이거 어떻게 주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원하시는 거를 그냥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담아주시거든요. 여기 this one and this one. How much? 여기 넣으면 되나? 어서 주문하세요. 배고파서 하나 더 시킬래요. 네. Hi. Can I have one pad thai? Hi. You Japanese? Korean. Oh, Korean. Has you? Next time I get it. Next time. Okay, next time. 엄청 저렴하네. 죄송한데 저만 먹는 거 찍어도 될까요? 저만. 네. 사야만 선생님 말고는 다 한국분이세요? 되셨잖아요, 맞죠? 네. 세종학당에서. 저희 세종학당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때문에요? 한국분들이 안 깨우 산책하시면서 어 여기 한국어가 있네? 이렇게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치앙마이 처음 보는 거예요? 태국 자체를 처음 봤어요. 그럼 방콕도 갔다가? 네, 방콕 갔다가 여기는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치앙마이 오면 한 달 살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방 구하기가 쉬우셨어요? 지금 두바이 타고 다니세요? 어떠세요? 방콕에 있다가 치앙마이 오시니까? 거기가 대도시잖아요. 예, 여기가 훨씬 공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PM2.5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공기가 딱 안 좋을 때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얼마 안 되셨죠? 네, 한 일주일 조금 더 됐어요. 그쯤부터 안 좋아졌거든요. 방콕에서는 출라롱콘 대학교? 태국의 서울대. 맞아요, 맞아요. 한국어 수업을 두 개 들었는데 거기서 한국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 그냥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데 태국 선생님이 가르치는 한국어 수업은 영어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태국 음식은 잘 맞으신가 봐요? 태국 음식 워낙 네, 맛있네요. 그 전에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단골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아주머니가 태국에서 음식 장사를 30년을 했대요. 거기서 거의 태국 음식을 다 맛보고 여기로 넘어왔어요. 미리 연습을 하고 왔으니까 행복했네요. 그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아무도 안 봐서. 이번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아니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아무도 안 봐서. 사야만 선생님한테 가르쳐드렸어요. 태국 사람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 바나나 잎을 늘 음식에 많이 올리잖아요. 이게 왜 올리는 거예요? 배달 음식을 시켜도 컨테이너 안에 바나나 잎을 얹고 음식을 붙더라고요. 왜 얹지는? 얹기가 더. 일회용 그거는 저럴 필요가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일회용은 플라스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나나 잎 안전하다고?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식당을 건강을 위해서? 아니요. 일회용품이라고 하더라도 뜨거운 게 바로 나와 있는 것보다 바나나 잎이 나으니까. 근데 또 개인적으로 생각드는 건 바나나 잎이나 이런 게 씻어서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 농약이 다 묻어있나 싶어서. 바나나 잎에 따서 이렇게 있는 거 나는 그거 때문에 이렇게 깐다고 생각해요. 식구다? 응. 이거는 많고 종이는 귀한 시절이니까 종이 대용으로 쓰다가 이렇게 활용을 한 게 아닐까. 아침에 한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한국어 기초 1이더라고요. 한국어 기초 2 수업 들으러 왔는데 시험이라고 하네요. 시험 끝나면 30분 뒤에 수업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인데 네. 지각한 학생 마냥 30분 뒤에 몰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걷어가는 것 같은데요? 영수야. 영수야. 이거는 뭐예요? 기차. 기차예요. 기차예요. 손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치앙마이에 여행 온 제라고 합니다. 좀 질문해 주세요. 카페 게이트에 어떻게 가요? 카페 게이트에 어떻게 가요? 카페요. 요금이 얼마예요? 요금이 얼마예요? 얼마나 걸려요? 20분 걸려요. 오, 20분 걸려요? 제가 나가야 되니까 20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퀴즈만 네. 가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수업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 교수님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원래 퀴즈만 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수업을 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다크서클 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치앙마이 대학교를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어 학과가 부전공으로만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라차밧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로 한번 가서 학생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식당인가? 여기는 체육관. 한국어 학과를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 찾아볼게요. Follow me. Okay, thank you. You're gonna be teacher on here? No, no, no. I just travel. Oh, travel? Yeah. 5만원 신사임당 세종대왕 72. 한국어다. Excuse me. This is Korea?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이 있어요. 아, 시험. 아, 시험을 한 명씩 들어가요? 네. 한 명씩. 말하기, 말하기? 네. 1학년. 1학년인데 말을 이렇게 잘해요? 맞아요. 사람들 다 한국 이름이 다 있나 봐요. 오늘은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치앙마이 대학교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예쁜데요? 여기는 학교가 좀 오밀조밀하게 학과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좀 작긴 하지만 저 건물이 여기 라차밧 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 같은데 강의실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안녕 사랑해 적혀있는데 여기 한국어 학과인가? 근데 지금 다들 시험기간이라서 많이 바쁜가 봐요. 다들 정신이 없네요. 여기 인문학부 관광호텔 학과. 이 학생들이 좀 관광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이제 시험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나 봐요. 수업 이제 없어요? 네네, 네. 맞아요. 지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행 왔는데 그 학교 구경하고. 네, 학교 구경하고. 그냥 거기 앞에 태어 좀 먹고 가고 태어가라. 김유리라고 해요. 김유리? 네, 처예성이라고 해요. 제가 다음 달에 한국에 갔거든요. 여행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친구 만나러? 그 방학. 여기 건물은 전부 다 어학 관련인 거죠? 그거. 맞아요. 프랑스어, 뭐 중국어. 맞아요. 한국에 가시면 어디에 가요? 서울에? 네, 서울. 그 땀실도 사실을 남자친구 한국 사람. 아,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 태국은 불교 국가라서 네, 네. 네. 웬만한 곳은 다 불상이 있죠, 맞죠? 맞아요. 고향은 두 분 다 치앙마이예요? 아니요. 고향? 시회야 사람. 여기는 치앙마이? 네. 한국어 학과 학생들이 전부 다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이름이 써야 돼요. 아, 그래요? 한국 선생님이 이 이름 부를 때 아, 힘드니까. 힘드니까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맞아요. 1학년 들어오면 이름 만들어가서 그래요? 네, 맞아요. 이름은 누가 정해줬어요? 선생님이 정해줬어요? 아니면 본인이? 우리 선배님이요. 아, 선배님이? 손밥 잘 먹어요? 네, 손밥 잘 먹어요. 내일 시험 있어요? 또, 네. 오후 3시. 근데 괜찮겠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공부 안 해도 돼요? 태국 사람들을 보통 밤에 공부해요? 네. 내일 있으면 밤에 공부해요. 그냥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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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뭐 팔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사드릴게요. 뺑고만 뜻이 수박이란 뜻이에요? 네. 얘는 진짜 이름, 태국 이름 수박이에요. 뺑고만이에요? 뺑고. 뺑고. 다음에 뭔 뜻이에요? 중국이. 한국에는 자주 갔어요? 네. 3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치앙마이 라차밧 대학교 4학년 초혜성 김유리라고 합니다. 대학교부터 웬나하면 한국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전공 한국어 전공했어요. 고등학생 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데 여지 말아봐요. 재미있는데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잘 보기는요. 어젯밤 새벽 4시까지 준비했는데 잘 못 볼 것 같아요. 네, 한국에 가봤어요. 서울타워, 부산, 양양바다. 어디를 가장 좋았어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을 때는 처음이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찜닭 좋아요. 찜닭 하고 떡볶이 좋아요. 떡볶이 좋아해요. 맛있고 매워. 치앙마이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는 대학교 다 교복 입어야 돼요. 마음대로 입을 수 있어요. 짧게 길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피자 만드는 회사 하고 싶어요. 청력사 되고 싶어요. 어떤 선배님은 한국어 선생님도 되고 어떤 선배님은 호텔에서 일도 해요. 한 7,000 바트예요. 12,000 마트 정도예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아. 음식도 맛있어요. 클럽이는 성태오. 제가 자동차 있어요. 얘는 오토바이 있어. 저는 파타예요. 저도 파타예요. 저는 똠얌꿍이랑 맞지 않나요? 똠얌꿍 맛있지만 파타이가 더 좋아요. 한국어를 다 검토했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회 되면 또 만나요. 내일 시험 잘 쳐요. 네. 오늘 아쉽게도 여기 라차파 대학교는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한국어 학과 학생들을 만나서 뭐 점심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조언을 들었는 게 고등학교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거기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기가 고등학교 같은데요? 와타노 타이 타야 스쿨.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도 그물이 있어서 공이 나오진 않겠네요. 그건 좋다. Every student is unnecessary. Just some students choose the Korean subject. Yeah. In 30 school, 16, 16 17, 17, yeah, and finish. And finish. And go to university. 사와디카. Now it's the break time? Yeah, it's free time. 11. 1 week Korean class, how many? Every day. Every day you have the Korean class? Yes. When she learned the Korean, what do you choose? Like? I just computer coding. How are you? Do you think how old am I? Korean. Korean teacher is Thai or Korean? Thai and Korean. Oh, there's Korean teacher also. Korean teacher is out of contact. So there's no more. So you can speak Thai. Sawadika, Kofunka, Alai, I propose. Yeah, big one. 귀여워. 귀여워. My hand is so ugly. 한국 교육원 있구나. 보조선부터 배워. 머리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파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Pyeong and my Korean nickname is Sosua. I'm studying at Watano Thai Prayap School. I'm studying in grade 11. My name is Tessa and I'm learning Hankuk. I love to watch Korean drama and I love K-pop idols. And I want to know about Korean culture, Korean daily life. I like K-pop. When they post on Instagram, I want to try read. Last year, so. Yes, me too. English as Korean major at Tsinghua University. Me too. It's a top 3 in Thailand. Yes. I choose Pad Thai. I like Pad Thai. Tom Yum Goong. I love curry. 감사합니다. I'm sorry. 즐겁게 점심도 먹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Bye.